자, 뉴욕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욱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소비 활동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회복되고 있는 걸까요? 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게 미국의 리테일이죠. 비즈니스가 모두 셧다운되면서 소매점들, 뭐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았었는데, 지금 비즈니스 재개가 각 주별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보았냐면 이제 리테일 부문의 카드 사용액, 즉 신용카드와 데뷔카드 사용액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연초 수준을 거의 회복했거나 혹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소매점, 그다음에 백화점 소비는 연초 수준을 이미 상회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레스토랑이나 숙박 이런 부분도 역시 연초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의 경제 GDP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개인 가계 소비가 이게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미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을까요? 네, 교역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경쟁으로 중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게 그 대미 무역 파트너 1위 자리를 내주었었죠.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다시 중국이 그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미중 간 4월 총 무역액은 39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월달 대비 43% 급등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 체결되었던 미중 무역 합의로 중국의 그 미국산 농산물들, 즉 예를 들면 콩이나 옥수수, 명화 등 같은 그런 농산물들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었죠. 그래서 이 분쟁의 가장 큰 타격을 미국의 농장주들이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몇 달간 중국의 미 농산물 수입이 크게 반등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 판매의 3분의 2가 중국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의 무역액이 전월 대비 43%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이 오히려 3월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했던 그 기간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코로나는 사실은 4월이 더 심했었는데, 이 무역 합의에 따른 그 실행을 중국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실행이 1월 달에 체결되었던 그 무역 합의의 그 실행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게 3월 달 지나서 4월 달부터 이렇게 크게 무역이 확대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합의에 따르면 그 중국이 해야 이제 이 합의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야 할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액은 향후 2년 동안 2017년 수준에서 2천억 달러가 더해진 그 수준까지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에는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요. 뭐 사실은 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미흡한 이유는 뭐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미국을 향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관광 서비스 무역액이 아직 못 쫓아가고 있고, 또 교육도 그렇죠.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 많이 유학을 와서 이제 그 교육비를 많이 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 따라가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역시. 그다음에 또 원유도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이 체결 당시에 5월 초에는 거의 65불, 배럴당 65불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뭐 35불에서 4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가격 기준으로 목표를 맞추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예, 그런 뭐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특별한 눈에 띄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 뉴욕시 코로나 회복 환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이제 병원비 그 영수증이 날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병원의 그 실수로 약 40만 불 이상의 병원비를 받은 청구서를 받은 그런 환자가 있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넷 맨데스라는 33살 된 여성분입니다. 1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병원의 실수로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이게 보면 43만 불 정도 다릅니다. 지금 원화로 따지면 거의 5억 원에 달하는 비용인데요. 19일 입원하고서 치료받고서 5억 원의 치료를 내야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우리로서는. 근데 그 사실 뉴욕시에 있는 병원들은 연방 정부한테 코로나 치료 관련 보조금으로
이 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5월에도 사실 1차로 뚜리빌려 한 30억 불가량을 받았었는데 이 보험사로 가야 할 청구서가 실수로 환자 잘못 배달되었다라고 병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따져보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만 불 이하로 나오는데 하지만 그 19일 치료비가 실질적으로 40만 불 이상이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비용 의료 시스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우리로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타산지석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 의료 체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네. 어떤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5억 나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실제 치료 비용도 그래도 1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도 그것도 놀랍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